네, 안녕하세요.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프리퍼드 파트너사인 한국인프라에서 엔비디아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성호 이사입니다. 오늘 웨비나 내용은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인 DGX A100과 DGX 스테이션 그리고 DGX에 적용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현재 출시되고 있는 서버 제품은 V100 GPU 기반의 워크스테이션용으로 DGX 스테이션과 데이터 센터용으로는 지난 5월에 새롭게 선보인 A100 GPU를 기반으로 하는 DGX A100이 있습니다. 두 대의 서버 모두 OS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A100에 대해서 DGX A100의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에 소개되어 있듯이 DGX A100은 AI 플랫폼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의 데이터 센터를 보면 서버 외에도 많은 장비들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행되는 워크로드의 수 또한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AI 관련 구성만 봐도 트레이닝이나 분석, 추론의 별도의 서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더 높은 성능을 원하기 때문에 스케일업이나 스케일아웃으로 시스템의 증설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유형의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필요한 용량 계산이나 예측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AI의 인프라의 경직성이나 유연하지 못한 인프라 해결에 DGX A100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DGX A100은 그림의 X 표시처럼 분석이나 트레이닝, 추론을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 없이 한 서버에서 워크로드의 성능 저하나 제한 없이 독립된 성능으로 한 번에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단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기능이나 성능 중심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GX A100 서버에는 멜라녹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9개가 있고요. 각각 200G의 속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60코어 CPU와 1TB 시스템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시스템인 DGX1이 총 40코어 CPU였는데 그것에 비하면 3.2배 정도의 더 많은 코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최신 GPU인 A100 GPU 8개가 보드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6개의 엔비디아 MVCG와 젠4 기반의 NVMe SSD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DGX A100의 좀더 자세한 스펙입니다. 8개의 A100 GPU,
그리고 전체 GPU 메모리가 이제 320GB이고요. GPU당 한 개의 메모리는 이제 40GB입니다. 성능은 FP16에서 이제 5페타 플롭스, 인트8에서는 이제 10페타 옵스의 이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은 코어를 가진 AMD CPU 이제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CPU는 이제 최대 3.4GHz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CPU당 이제 64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 128개의 이제 코어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메모리는 이제 1테라바이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테라를 더 추가해서 최대 2테라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킹으로 이제 9개의 그 멜라녹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디스크로는 OS용으로 1.92테라바이트 2개, 스토리지용으로는 3.84테라바이트 4개, 스토리지용으로는 총 용량이 이제 15테라바이트이고요. 스토리지도 이제 15테라바이트를 더 추가해서 최대 30테라바이트까지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이제 최대 전력은 6.5kW인데 이제 DGX-A100은 6개의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3 리던던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3개의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을 해도 이제 최대의 그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크기는 이제 높이가 26.4cm이고요. 렉 유닛으로 이제 6U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클러스팅 구성을 위해서 이제 인피니밴드 8개가 있고요. 200G 이더넷으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네트워킹으로 이제 한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듀얼 포트 구성에 이제 200G, 100G, 50G, 10G까지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인피니밴드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옵션으로 이제 네트워크 카드를 하나 더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DGX-A100은 이제 IO가 전부 이제 PCI 그 젠4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젠4는 젠3보다 이제 두 배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또한 그 엔비디아 멜라녹스 퀀텀 스위치를 사용해서 이제 노드 간의 성능 저하 없이 DGX 그 A100을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DGX A100에는 이제 AI를 완벽하게 좀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다섯 가지 혁신적인 이제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540억 개 이상의 이제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세계 최대의 칩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칩은 이제 이전 세대의 볼타 GPU보다 이제 두 배 더 많은 트랜지스터 수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세대 텐서 코어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세대 텐서 코어는 이제 엔비디아의 새로운 정밀도인 그 TF32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AI 성능을 최대 20배까지 이제 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파시티 기능이고요. 일부 신경망에서는 이제 매개 변수가 이제 많게는 이제 수십억 개가 사용이 되는데, 이 매개 변수들이 이제 뭐 정확한 예측이나 이제 추론에 이제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파시티 기능을 사용해서 정확성을 이제 감수하지 않으면서 A의 성능을 이제 최대 두 배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MIG라는 이제 멀티 인스턴스 GPU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A100 GPU를 뭐 메모리, 캐시, 코어 등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완전히 이제 격리되게 이제 나누는 기술이고요. GPU당 이제 7개의 인스턴스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세대 NVLink와 2세대 이제 NV 스위치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GPU 간의 이제 그 고속, 고대역폭으로 이제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100 GPU입니다. 위에 이미지는 이제 A100 칩이고, 이제 아래는 DGX A100에 적용되어 있는 A100 GPU 보드가 되겠습니다. A100 GPU의 스펙을 보면 이제 CUDA 코어가 6912개로 이제 GPU 중에 가장 많은 코어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3세대 텐서코어가 432기가로 이제 보유하고 있고, 성능으로는 FP32가 19.5 티플롭스에, TF32는 이제 156 티플롭스인데, 여기에 이제 스파시티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312 티플롭스까지 이제 성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U 메모리는 40GB이고요. GPU 간의 이제 통신을 위해서 NVLink 지원과 그리고 이제 GPU를 최대 7개까지 나눌 수 있는 그 MIG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PU 그 최대 전력은 이제 보드 형태로 장착되는 SXM 방식으로 이제 400W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세대 텐서코어입니다. 텐서코어는 이제 그 볼타에서 최초로 이제 적용이 되었고요. 튜링 GPU를 거쳐서 현재는 A100에는 3세대 이제 텐서코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A100 GPU 아키텍처인데 그 옆에 있는 그림은 GPU에서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고 불리는 그 SM을 이제 확대한 그림입니다. 그 SM은 이제 GPU에서 이제 연산을 위한 최소 단위 집합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A100에는 SM당 4개의 그 텐서코어가 있어서 각 클럭당 256개의 FP16, FP32의 그 혼합 정밀도 연산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인 그 볼타나 튜링에서는 SM당 이제 8개의 그 텐서코어로 512개의 그 연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A100에서는 이제 텐서코어의 크기나 성능이 좀 향상되었기 때문에 SM당 이제 4개의 그 텐서코어로 1024개의 이제 혼합 정밀도 연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100 텐서코어에는 이제 이전 시대에 지원되지 않았던 그 FP64나 TF32, BF16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외에 이제 모든 데이터 유형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그 새로운 연산 모드인 그 TF32 작동 방식은 FP32와 동일한 이제 8비트 지수와 그리고 FP16과 동일한 이제 10비트의 가수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정밀도는 이제 부동 설정 숫자에 해당하는 이제 가수 비트의 그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AI에서 요구되는 이제 정밀도를 충분히 이제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TF32에서 이제 대규모 행렬 연산을 이제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점은 그 FP32 수준의 정확도를 이제 유지하면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성능을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코드 변경 없이 TF32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화형 그 AI 모델 중 하나인 이제 버트에 TF32를 적용하면 FP32 대비 이제 6배의 그 성능 향상이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파시티 기능입니다. 스파시티 기능은 이제 최적화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네트워크 모델의 이제 크기를 감소시켜서 네트워크 모델의 이제 실행 속도를 향상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신경망에서 사용하는 이제 활성화 함수 중에 이제 하나인 그 렐루 함수에는 많은 이제 0의 값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0이 많다는 것은 이제 데이터의 밀집도가 떨어지는 그 희소 행렬에 이제 가깝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A100 GPU 텐서코어는 그 희소 행렬을 효과적으로 이제 압축을 해서 행렬의 이제 밀집도를 이제 높여주게 되는데, 행렬 연산에서 이제 정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결국 0의 위치를 이제 뭐 건너뛰게 되면 계산 시간이 단축되고 메모리나 이제 대역폭 사용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시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처리량을 최대 두 배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파시티 기능 이제 사용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그 엔비디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간단히 이제 몇 줄을 적용하면 스파시티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FP32와 TF32 그리고 TF32와 이제 스파시티가 접목되었을 때 이제 성능 비교이고요. 텐서코어의 연산 성능에 대해서 이제 표시한 것으로
FP31을 보면 이제 볼타 GPU의 경우 FP32는 16 티플롭스이고 A100은 이제 TF32 연산이 155 티플롭스입니다. V100에 비교하면 이제 10배 정도의 이제 높은 성능이고요. 거기에 이제 스파시티를 적용하게 되면 최대 2배의 속도를 이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TF32와 이제 스파시티를 함께 사용하면 310 티플롭스까지는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V100에 비해서 약 20배까지 성능이 향상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100에는 이제 MIG라는 기능이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MIG는 이제 A100 GPU를 각각의 GPU에 대해서 메모리, 캐시, 이제 코어 등으로 완전히 격리되게 이제 나누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MIG가 없었을 때는 그한 GPU에서 이제 다양한 워크로드가 실행이 되면 GPU가 이제 동일한 리소스를 두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작업 시간이 지연이 되고 이제 원하는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낼 수 없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MIG를 사용하게 되면 GPU 연산 코어, 뭐 메모리, 캐시 등이 그 전용 리소스를 가지고 인스턴스별로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처럼 인스턴스끼리 이제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각자의 독립된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MIG는 이제 뭐 도커나 쿠버네티스, 가상화 환경에서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MIG 그 기능을 이제 그림과 같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GPU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GPU 인스턴스를 이제 여러 개 이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는 이제 GPU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다만 성능은 이제 GPU를 물리적으로 나눈 만큼의 그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MIG와 이제 VGPU가 이제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VGPU는 이제 가상 환경에서 GPU 리소스를 공유하고 이제 할당하는 방법이고요. MIG는 이제 물리적으로 GPU 그 하드웨어의 자원을 나누고 그래서 격리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만의 이제 독립된 GPU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PU 인스턴스는 이제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1, 2, 3, 4, 7 이제 사이즈로 정해져 있고요. 그에 따른 인스턴스 생성이 뭐 7개, 3개, 2개 하나하나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메모리도 인스턴스 사이즈에 맞게 이제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GPU 인스턴스 사이즈가 1이면 이제 7개의 GPU 인스턴스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각 메모리는 이제 5기가로 이제 할당이 됩니다. 인스턴스 사이즈가 3이면 이제 2개의 인스턴스가 이제 생성이 되고 메모리는 20기가가 이제 할당이 됩니다. DGX A100에는 이제 8개의 GPU가 있기 때문에 한 GPU당 이제 7개를 생성을 하면 총 56개의 GPU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최대 56명의 사용자가 독립된 GPU 자원으로 동시에 이제 서로 다른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DGX 사용 고객 중에 이제 GPU 8개를 이제 몇십 명이 이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이제 MIG가 없을 때는 이제 도커에서 GPU를 하나씩 지정해서 컨테이너를 생성해도 이제 8개가 이제 최대지만 MIG를 사용하게 되면 인스턴스 GPU를 하나씩 지정해서 최대 56명이 이제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워크로드 용도에 따라서 이제 뭐 A100 4개는 트레이닝에 그리고 2개는 뭐 데이터 분석에 그리고 2개는 이제 MIG 모드를 생성해서 각각의 그 인퍼런스에 이제 사용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MIG를 사용했을 때 이제 당연히 성능이 이제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프는 이제 인스턴스 한 개의 성능을 이제 나타낸 그래프인데 인스턴스 GPU 하나가 그 인퍼런스에 주로 쓰이는 TIFO보다도 성능이 이제 더 좋게 나오고 그리고 V100 GPU와도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100 그 GPU 하나가 그 V100 그 GPU 하나보다
7배의 그 출원 성능 향상이 있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혁신으로는 그 DGX A100에는 3세대 NV링크와 2세대 그 NV 스위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NV링크는 이제 높은 대역폭을 가진 이제 GPU와 GPU, 뭐 GPU와 CPU 간의 이제 전선 기술이고요. V100에서는 이제 NV링크 개수가 이제 6개였지만 그 A100에는 12개로 이제 증가하였습니다. 대역폭도 이제 300G에서 이제 600G로 이제 2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NV 스위치와 NV 링크는 이제 모든 그 GPU 간의 이제 통신을 지원하고 있고, 6개의 그 NV 그 스위치에서 양방향 속도가 최대 이제 4.8 테라바이트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속도는 이제 예를 들면 426시간짜리 그 HD 비디오를 1초에 전송하는 속도가 이제 좀 되겠습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DGX A100은 가장 안전한 AI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 부팅을 위해서 이제 그 malware 공격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그 부팅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차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프 암호화 드라이브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제 최고 수준의 그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서버 관리 컨트롤인 이제 BMC나 그리고 GPU 그리고 CPU 보드에 이제 보안 펌웨어 업데이트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개발자나 관리자들이 이제 보안 위협에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AI에 할애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이제 보안을 DGX A100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DGX A100의 성능 테스트입니다. 이제 먼저 그 버트에서 트레이닝 테스트인데, 8개의 그 V100을 가진 DGX1보다 DGX A100 그 TF32에서 약 6배의 높은 성능을 이제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인퍼런스에 관한 이제 테스트인데, CPU 서버에서 인터파 인퍼런스 성능이 58 테라옵스인데, DGX A100에서는 이제 인터파이 10 페타옵스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172의 이제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분석으로 이제 페이지 랭크라고 이제 인터넷을 크롤링해서 이제 웹사이트의 페이지 순위를 분석하는 이제 알고리즘인데, 300대의 그 CPU 서버와 이제 4대의 그 DGX A100을 비교하면 300대의 그 CPU 서버보다 약 13배 높은 이제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 처음 부분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잠시 뭐 했었는데요. 그 현대 일반적인 그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트레이닝으로 이제 DGX1이 이제 50대, 그리고 인퍼런스와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해서 이제 600대의 그 CPU 서버, 그리고 1100만 달러의 구성과 이제 25개의 렉, 그 다음에 630kW의 이제 전력 구성을,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이제 DGX A100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면, DGX A100 다섯 대로 충분히 이제 구축이 가능합니다. 1100만 달러를 이제 100만 달러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630kW는 이제 28kW로 이제 줄일 수가 있고, 렉은 이제 하나면 충분합니다. 대략 10분의 1 가격이고, 이제 20분의 1 이제 전력입니다. 결국은 이제 DGX A100을 더 많이 살수록 더 많이 전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DGX A100을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고객은 이제 미국의 아르곤이라는 국립연구소이고요. 아르곤에서는 이제 24대의 그 DGX A100 시스템으로 총 192개의 이제 A100 GPU를 가지고 120 페타플롭스의 연산으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치료법을 찾고 감염에 대한 이제 그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DGX 스테이션에서 대해 이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workstation.
But doing that may leave you configuring, troubleshooting, and optimizing software for weeks or even months. Introducing NVIDIA DGX Station, purpose-built for AI. It comes pre-configured to use NVIDIA-optimized deep learning frameworks. Just unpack it, plug it in, and get to work. It's like having access to your own data center. DGX Station is powered by NVIDIA Volta, the world's fastest deep learning GPU architecture, and accelerated by next-generation NVIDIA NVLink high-speed interconnect. Yet it's whisper quiet, thanks to water cooling technology. This personal supercomputer has the equivalent performance of 400 CPUs and is 3 times faster than today's fastest workstation. The power of a data center at your desk. NVIDIA DGX Station. Oh, 영상의 소개처럼 그 DGX 스테이션은 이제 사무실이나 연구실에서 사용 가능한 그 엔비디아의 워크스테이션용 이제 슈퍼컴퓨터가 되겠습니다. DGX 스테이션의 이제 스펙이 되겠고요. 4개의 V100 GPU 구성과 그 NVLink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 T플롭스 FP16 정밀도 연산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GPU 개당 메모리가 이제 32GB이고 전체 메모리는 이제 128GB가 되겠습니다. 텐서 코어는 이제 2540개 그리고 쿠다 코어가 20480개로 되어 있고요. 20코어 CPU의 시스템 메모리가 이제 256GB가 되겠습니다. 스토리지는 이제 1.92TB이고 그 SSD 그 4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제 OS용으로 나머지 3개는 이제 레이드용으로 그 5.76TB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기가의 그 이더넷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3개의 디스플레이 포트하고 이제 2개의 eSATA 포트, 그리고 이제 USB 포트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이제 순행식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이 이제 35dB 정도로 이제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그 세계 보건기구의 그 침실 기준이 데시벨이 35인데, 그거하고 이제 비슷하거나, 그거보다도 이제 작은 소음입니다. 그리고 최대 전력이 이제 1500W이고요. 기본으로 이제 우분투 리눅스 OS와 GPU 드라이버, 이제 쿠다 툴킷 등이 이제 포함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옵션을 이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 메모리를 이제 추가할 수가 있는데, 기본은 이제 32기가 8개로 전체가 이제 256기가이고요. 64기가 8개로 이제 512기가바이트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토리지를 이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OS 하나와 데이터 3개로 이제 그 4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제 4개를 더 장착을 해서 그 데이터 스토리지 7개로 이제 13.44TB의 용량을 이제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분투가 이제 기본인데, 레드 설치도 이제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OS 맞게 이제 최적화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보신 동영상에는 이제 그 스테이션에 대한 소개도 있지만, 영상 앞부분에 직접 이제 GPU 서버를 이제 구축할 경우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이제 노력이 이제 많이 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S 설치도 해야 되고, 이제 GPU 드라이버 설치도 해야 되고, CUDA, Docker,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 등 이제 설치해야 되고, 이것들이 이제 최적화 되었는지 테스트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로 빨리 시작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DGX 스테이션은 스테이션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이제 전원만 꼽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안에는 OS, GPU 드라이버, CUDA, Docker, 라이브러리 등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AI 작업을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DGX OS는 이제 우분투가 포함된 이제 전용 OS를 배포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이제 좀 쉽고요. OS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상 OS를 이제 청결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이제 DGX 스테이션의 이제 성능으로 V100 GPU 한 장, 두 장, 네 장으로 이제 확장해서 성능을 이제 보기 위함이고요. 엔비디아 딥러닝 프레임워크와 이제 그 NVLink를 사용한 DGX 스테이션에서는 GPU 통신의 이제 병목 현상 없이 GPU 확장과 함께 리니어한 그 성능 향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DGX 스테이션은 이제 PCI 방식의 4 GPU 서버보다도 이제 3배 이상의 성능이 있고 듀얼 CPU보다도 이제 72배 빠른 이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DGX 이제 스테이션을 좀 정리하면 그 NVLink 아키텍처로 완전히 연결된 그 4장의 볼타 아키텍처 기반에 V100 GPU를 탑재한 그 유일한 그 워크 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S GPU 드라이버, CUDA 도커, 뭐 NGC 프레임워크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1시간 이내로 그 AI 관련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최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영구적인 이제 순행식 시스템으로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을 만큼 최소화된 이제 소음과 그 적합한 크기 패키지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DGX 시스템을 이제 보유하게 되면 그 10년 이상의 그 엔비디아의 그 AI에 능숙한 기술진으로부터 그 AI 노하우와 그 기술 가이드와 그 전문 지식을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엔비디아 DGX 2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DGX는 이제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최고의 엔비디아의 기술로 빠른 길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DGX는 이제 즉시 사용 가능한 OS나 이제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최적화된 딥러닝 관련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어서 몇 주 혹은 이제 며칠의 작업을 이제 몇 시간 안에 이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많은 수고 없이 이제 생산성을 이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어떤 수정해야 되는 이제 부담을 없애주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엔비디아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와 SDK 지원으로 이제 개발 시간 단축과 그 생산성을 이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이 이제 접목되어 있고요. NGC를 통해서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매월 릴리즈 되기 때문에 그 딥러닝의 혁신적인 성능을 이제 체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NVLink, NVSwitch, 그리고 새로운 텐서코어가 이제 접목되어 있어서 접목된 그 최신의 이제 GPU를 항상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 발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이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제 미처 답변 못한 문의는 이제 댓글이나 메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MIG를 사용하려면 엔비디아 A100을 사용해야만 하나요? NVIDIA DGX 스테이션은 MIG 기능을 지원하지 않나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MIG 기능은 A100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그 기술이고요. DGX 스테이션은 이제 V100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DGX 순행식 쿨링은 추가되는 순행 공급 장치가 필요한지 요 질문에 대해서 DGX 순행 쿨링은 그 서버 안에 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순행 공급 장치가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MIG 기능으로는 7개로 나눌 수 있으면 큐잉 시스템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한지요. 여러 GPU를 나눌 때 아이디 하나씩 다르게 했었는데 세부 아이디가 만들어지는 방식인지요. 요거는 그 A100 그 GPU를 인스턴스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면 그 인스턴스가 그 뭐 예를 들어서 A100 GPU 하나를 나누게 되면 7개로 이제 나누게 되면 그 7개에 대한 그 GPU ID, 인스턴스 ID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ID를 그 지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도커에서 그 ID를 지정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한 많은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그런 것 같은데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등 전통적인 HPC로 사용 시에도 빠른 성능을 제공하는지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다른 제품을 쓰는 것이 나은 선택인 건가요?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A100 같은 경우는 DGX A100은 이제 뭐 트레이닝이나 AI에 관련된 트레이닝이나 혹은 뭐 그 인퍼런스, 뭐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거에 이제 좀 쓰이고요. 뭐 요거 이제 뭐 그 기존에 이제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그 이렇게 사용했던 뭐 GPU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맞는 GPU가 별도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AI 관련된 좀 작업에 많이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디젝스 A100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충분히 뭐 앱을 써도 뭐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좀 코어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문제는 뭐더 빠르게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엑스를 적용했을 때 속도는 분명 장점이 있는 같은 다른 특장점이 있나요? 라고 이제 뭐 질문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그 디지엑스에는 그뭐 예를 들어서 디지엑스 A100은 그 A100 그 GPU가 디지엑스에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시장에는 아직 그뭐 다른 뭐 벤더사에 뭐 A100이 배포되어서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서버는 없고요. 뭐 제일 먼저 이제 DGX에 적용되어 있고, 예. 뭐 특장점이라면 아까 그뭐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뭐 사무실에서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쓸수 있고요. 뭐 그렇고 뭐 A100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엔비디아의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돼 있어서 뭐 다른 이제 기존의 그 GPU 서버를 가지고 있던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좀더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MIG 방식의 이제 주요 장점을 무엇으로 이제 봐야 하는지요라는 이제 질문에. MIG 방식의 주요 장점은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A100의 이제 GPU를 리소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번에 모두가 나만의 GPU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좀 되겠습니다. DGX 용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인가요? 일반적인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것인지요? 그 DGX 용은 따로는 없고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 관련돼서 이제 최적의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매월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산업 전반에 필요한 그 프레임워크나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DGX와 그 엔비디아에서 배포하는 그 최적의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그 결합했을 때 좀 최고의 성능이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수명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나요? 유지 보수는 지금 질문이 있는데 제품의 수명은 뭐그 유지 보수가 지원되는 한 예, 계속 뭐쓸 수가 있습니다. 네, AMD CPU를 지금 DGX A100에서 지금 채택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장시간 웨비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그 DGX A100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